사모님, 냉철이 유튜브 할때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? 어? 언젠가 슈퍼개미! 이게 뭔지 알아? 어제 영화가 너무 재밌었어. 영화 제목, 송충이. 아닌가? 기생오라버니. 기생충. 이런 대사가 있어. 어제 봤잖아. 너무 재밌던데? 내가 원래 그 감독님 한 영화를 그 좋아하지 않거든? 몇번 봤는데,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만 원은 넣는데 막 1,000원 나오고 막. 그래가지고, 긴가민가인데 그냥 한번 봤어. 너무 재밌던데? 나도 이따 봐야겠다. 이따 가서 봐. 너무 재밌던데? 그리고 거기 보면 스포 없이 조금 얘기를 하자면, 이제 그 예고편에서 나온 정도만 하자 보면은 이제 부잣집하고 가난한 집이 이렇게 나와. 그냥 그 정도. 근데 그 가난한 집 있잖아. 고등학교 때? 중고등학교 때 살던 집 거기서 촬영한 것 같아. 너무 똑같아. 반지한데 이제 막 지나가면 사람도 화장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사람도 보이고 그 집에 막 내가 되게 오랫동안 그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까먹은 것 같아. 꽤 오래전 일이잖아. 이제 한 20년 정도 전이니까 이제 까먹은 거야.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. 집에 막 곱등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. 그럼 그게 귀뚜라, 나는 귀뚜라미인 줄 알았어. 그 들어오고 막 그게 안에 기생충 들어있는지 모르고 그 잡아가지고 그냥 창밖으로 이렇게 집어던지고. 막비 많이 오는 날은 비막 넘쳐가지고 막물막 풀고 잠에, 밤에 잠을 못 잤다니까. 그리고 습해, 엄청 습해. 그래가지고 싱크대 위에 그 이렇게 있는 그 사가가지고 그 MDF 이런 걸로 만들잖아. 그게 갑자기 자는데 와장창 하는 거 밖에 나갔는데 이게 주저앉은 거야. 그런데 살았다니까.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 거기는 이제 엄마, 아빠, 아들, 딸인데 다 장정이야. 그리고 노동력이 있어. 그러면 그 영화라서 그런 건데 그렇게 못살 수가 없어. 그리고 그렇게 가족 간의 협동이 잘 되고 그렇게 생활력이 강한데 그렇게 못살 수가 없어. 뭐 사업해서 뭐 망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. 그건 좀 그냥 영화니까 그렇게 된 거야. 영화 보면 그냥 영화를 위한 설정, 영화를 위한 전개가 너무 많아. 무슨 말인지 알지? 그냥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야 돼. 그래서 억지로 좀 갈등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. 억지로 내가 못 살아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. 그럼 이렇게 생각하지. 냉철 너도 그런데 살았다며. 우리는 어렸어. 우리는 어렸어. 내가 중학교 때 그랬고 그리고 집에 노동력 있는 사람이 없었어. 엄마도 이제 노동력이 없고 집에 노동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. 그러다가 내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알바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상으로 딱 탈피를 한 거야. 그래서 내가 그 주공아파트, 상해도 주공아파트로 거기 월세로 이사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. 햇볕이 그냥 촥 들고 꼭대기도 없고 그리고 그게 사라졌어. 그 냄새. 그 지하 산 사람들 알아. 지하 살때 지하에서 그 나는 냄새가 있어. 그 겨울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여름에는 진짜 습하고 좁고 막 그런 데서 이제 온 가족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엄청 거칠고 막 싸우고 그러거든. 근데 우리 집은 교양 있잖아. 교양 있게 싸웠지. 디질하게 싸워. 디질하게 싸워.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어. 돈이 대리미야, 대리미. 구김살이 없는. 돈 있으면 구김살이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 있고. 진짜 그렇다니까. 진짜로 그래. 나도 되게 힘들다가 이제 중산층 오고 하니까 이제 조금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고 좀 나를 좀 돌아보고 다른 사람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래. 근데 돈이 없고 힘들면은 그러면 사람이 좀 거칠어져. 그리고 교양도 없어지고 좀 뭐랄까 좀 천해져. 그런 경향이 있었어 나도. 근데 그게 이제 조금 그래도 삶의 질이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개선이 되더라. 그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그 과외를 하러 가. 부잣집에 과외를 하러 가거든. 이거 예고편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스포 아니야. 결론만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잖아. 나는 어렸을 때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나도 그런 부잣집 있잖아. 부잣집 나는 연예인지 대한민국 진짜 부잣집 다 갔어. 그리고 뭐 하러 갔겠어? 똑똑하니까 뭐 하러 갔겠어? 컴퓨터 매달? 컴퓨터 배달하러 갔어. 똑똑하니까. 과외 이런 거는 좀 무식한 애들 하는 거지. 나는 딱 재학 증명서, 성적 증명서 딱 들고 컴퓨터 배달 왔습니다. 딱 갔단 말이야. 딱 학교 잠바 딱 입고 딱 잡됩니다. 컴퓨터 배달 한 갔는데 그 집에 막 나는 지하방에서 곱등이 뛰어다니고 막 진짜 더럽고 막물막그 냄새 나고 막 그런 데 살잖아.
집에 들어가기도 싫고.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그 가로수길을 걸으면 기분 너무 좋고 동네는 괜찮았어. 집 안에 들어가면 진짜 우울하지. 집구석 들어가면 가족 들어가면 첫 싸우고 막. 근데 이제 그렇게 유복한 집 가잖아? 그러면 되게 그런 집이 부러웠어. 나도 저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꿀 빨고 해외 유학도 가고 해외 여행도 가고 여자친구들 편하게 만나고 막 그럴 텐데. 그래서 나는 꼭 배우자는 유복한 집에 그냥 결혼해야겠다고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. 그래서 만난 게 자기야. 자기 처음에 자기하고 자기 친구들 이렇게 막 우르 왔을 때 체육관 왔을 때 그런 부류가 있잖아 그 동네에. 좀 구김 없고 막 인성이 구김질 없이 그냥 대리미로 딱 대림질 된 애들. 그런 애들한테 되게 친하고 싶었어. 그래서 그 주인공이 뭐 대사 하나하나랑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이해가 되더라고. 근데 나는 결국은 이제 성공했지. 그 주인공은 성공했지 않을지는 그건 영화를 본 사람 알 거고.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 세계에서는 봐.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 동네 바보도 주식을 해서 중산층으로 또 유복한 집 자제와 결혼까지. 이게 현실이지. 영화는 뭐 해피엔딩인지 모르겠어. 현실은 해피엔딩. 알겠지? 이 느낌을 알까? 근데 내가 되게 오랫동안 까먹고 있었구나. 오랫동안 내가 아 옛날에 그랬었지 까먹었어. 그냥 나는 요새는 아 나 원래 중산층이었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. 근데 영화 보니까 옛날 그 진짜 우리 집에서 찍었더라고. 그래서 그 딱 보면서 다 생각나더라고. 그러고 저랬지 했지. 근데 결국은 해가지고 부모님도 이렇게 아늑하게 모시고 형제들도 다 해외에서 떵떵거리면 잘 살고 우리 애들도 유복하고 뭐 다 잘 됐지 다 잘 됐지. 결국은 뭐 크게 노력할 필요도 없어. 살사팔파 그냥 이렇게 하면 착실하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살면 다 잘 되지 않을까. 하여간 좋은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좋은 기운을 퍼뜨려야 돼. 그래야 내가 잘 돼. 그래야 이렇게 좋은 와이프도 만나고.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. 뭐? 그리고 영화 보고 또 느낀 게 운전기사 김 기사님하고 살림해 주시는 사모님한테 잘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. 물론 안 봐서 잘 모르겠어. 일단 보고 와서 얘기해. 근데 그렇게 딱 힘든 순간이 있어도 좀 바른 길을 가잖아?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바른 길을 가면은 다 나는 중산층까지는 된다고 봐. 나 정도만큼 되는 거는 충분히 된다고 봐. 내가 어렸을 때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제일 가난했거든? 그런데 사는 애가 어딨어 그 동네에서? 없어! 우리만 그런데 살았어. 좀 많은 가정이. 근데 지금은 내가 제일 부자야. 내가 왜 친구 중에 제일 부자인지 알아? 왜? 친구가 없어. 친구가 없어. 내가 제일 부자지. 좋은 방법이야. 나보다 부자는 안 만나는 걸로. 여보, 계획 중에 제일 좋은 계획이 뭔 줄 알아?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. 계획을 안 세우는 거. 맞아? 맞아. 아주 똑똑해. 장이나 보자. 누가 그러다 잡담은 줄이고 좋은 뜻으로. 좋은 뜻으로 잡담 줄이고 좀 주식 양을. 우리는 이제 잡담이 8 투자에 관련된 게 2잖아. 그걸 좀 거꾸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거야. 근데 그 형은 나랑 이제 생각이 다른 거지. 그 형은 너 구독자도 늘리고 뭐 조회수도 늘리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. 돈도 더 벌잖아. 근데 나는 생각이 다른 거지. 내가 만약 돈이 의미가 되려면 여기서 구독자는 의미 없고 조회수가 이보다 한 10배는 나와야 돈이 좀 될까 말까? 인 거잖아. 근데 여기보다 10배 더 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? 유명해지면서 좀 뭔가 또 어려움이 또 생기겠지. 근데 나는 조회수도 딱 지금 적당하고 구독자도 적당한 거야. 오히려 늘까봐 걱정이야. 좀 떨어지면은 떨어지기 기분이 좋아. 그러니까 전혀 나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. 약간 또라이 같은 거지. 그 보통 사람 볼 때 안타까운 거지. 아, 저 바보 저거. 어? 주식 어떻게 보면 좀 할 줄 아는 것 같은데. 주식 얘기를 좀 더 섞고 잡담을 줄여야지. 그래서 내 결론은 잡담을 더 늘리자. 9대1! 9대1. 그 김철광님, 발음의 숲님이 딱 저거 했어. 자기가 이제 브이로그로 이것저것 자기는 여행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게 하고 싶은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올 거 아니야. 그래서 미끼 상품으로 주식을 흘린다고. 사실 나도 그거거든.
근데 이미 좀 이 정도면 됐어. 더 커지면 오히려 위험해. 왜냐면 돈은 돈대로 어중간하고 별로 돈도 안 되면서 이제 유명세로 좀 겪는 그런 것들이 생길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돈 안 될 거 하면서도 딱 적정한 라인인 거지.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막 조언을 하는 거지. 야, 차트도 좀 이렇게 하고 그려가지고 좀 하고 너무 그렇게 대충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. 구독자 늘까 무서워요 지금. 아, 그 김정현님 JW 생명감은 얘기하셨더라고. JW 생명. 오늘 이렇게 주식을 조금만 하자. 간단하게 하자. 이거 1 넘으면 안 돼. 주식은 9대 1. 잠깐적으로. 어? 자, 끝! 들어가세요? 야, 오늘 장이 엄청 좋네. 와, 오늘 장이 엄청 좋네. 장이 좋아. 오늘 막 붕붕 방방 날라가. 내가 그때 건설주들 막 많이 좀 세팅해놨잖아, 바닥에서. 건설주들. 건설주들 좀 방방 나른다, 지금 방방. 시멘트, 건설, 막 대북 관련된 거 방방 나른다. 가서 뭐, 진핑이 형이 뭐 좋은 얘기 했나? 내가 볼 때는 다른 이야기 다 적하고, 북한하고 외세 침략에 같이 뭐 공동대응, 난 그 부분만 딱 들어오던데. 그 얘기 하고 싶어서 간 것 같은데. 둘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. 결국은 버티든 협상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한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간 거야. 우리나라 오는 건 얻을 게 없어서 안 간 거고. 그 우리나라는 그랬지. 어? 중국과 긴밀한 협의 뭐 한 달 전. 아, 왜 그냥 진피기 자기가 보냈다 그러지. 어? 자기가 보냈다 그러지. 어? 개풀뜨덕. 그럼 자기가 긴밀히 협의 안 했으면 안 간 거야? 진핑이 북한에 안 가? 어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아, 근데 이런 거 좋아. 다음엔 더 세게 얘기해. 진핑이 내가 보냈다. 진핑이 이제 G20 갈 때, 어? 진핑이 내가 G20 가라 그랬다. 어차피 갈 건데 갔다고 얘기하면 중국 애들 좀 황당하겠지? 이거 뭐지?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만, 체면도 구기는. 오늘 그래서 방방 날라. 오늘 장 개폭등했어. 어? 내가 오늘 또 좋은 얘기 하나 했다.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스피가 2000선이었을 때 현금이 제로고 지금 분할 매도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코스피가 2000 막 빡 떨어졌을 때 그때 막 소진했어. 돈 없으면 내가 이미 100% 했으면 뭐 현금으로 생긴 것 같다 샀던지 아니면 꾹 들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지금 이제 슬슬 분할 매도 하는 거야. 내가 이 올라왔을 때 2000 여기서부터는 좀 정리하라고 했잖아. 2000 조금 차익 실현 좀 하자고 했잖아. 어? 2100 넘었을 때는. 그러면 그때 주식 들고 있다가 지금 분할 매도 하고 있는 사람하고 바닥에서 그냥 현금 막 들고 있다가 이제서 막 주식 사는 사람하고 수익률이 어떻겠어. 확 차이 나는, 확 벌어지는 거야. 그치? 거꾸로 해야 돼. 내가 볼 때 오늘 주식 산 사람 되게 많다니까. 오늘. 야! 가나 보다, 되나 보다. 갭상승 딱 떴다. 얘 간다. 가자. 딱 사는 거야. 그러면 내일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포지션 보면 그냥 내일 또 갭상승은 안 되는 거고 그냥 보합선? 보합선으로 봐. 보합선으로 봐. 그냥 그 정도로 보고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거야. 지금 주식 사는 사람하고는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. 어? 그게 승리 코드고 본성을 역행하는 길인데 대부분 반대로 한다. 그런 거거든. 사자성어로 이거 외워. 어려운 얘기야. 살사 팔파. 뭐야?